네, 안녕하세요. 생제질환학개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저희가 기계역학적 시험에 대해서 배웠죠. 기계역학적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부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텐자일 컴프레션 테스트, 텐자일은 늘리고 컴프레션은 압축이죠. 인장 압축 시험, 하드니스, 표면이 딱딱하냐. 인장 압축은 약간 벌크한 재료의 약간 전체 특성을 말하는 거지만, 하드니스는 표면에, 안은 소프트하지만 바깥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경도 실험이라고 말하는 거고, 웨어 테스트, 마모를 시키는 거죠. 마모시켜서 얼마나 마모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고, 피로. 피로라고 하면 이 재료가 깨질 때까지 힘이 있는데, 깨질 때까지 힘 말고 그거보다 작은 힘을 주는 거예요. 작은 힘을 줘서 꾸준히 줬을 때 피로에 의해서 얼마나 어떻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특히 측광 임플란트 같이 1000번, 10000번 이렇게 씹는 것들은 피로에 의해서 깨지기 쉽상이죠. 왜냐면 저희가 교합이라고 하는 치아로 씹는다고 해서 그힘 가지고는 깨지기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근데 여러 번 씹게 되면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괴 인성. 사람처럼 얼만 이제 이게 이 재료가 깨질 때 얼만큼의 에너지를 버티느냐. 파괴 인성 시험이 될 테고, 마지막 크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로 작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힘을 줌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일어났다. 원래는 이 힘을 한 번만 주게 되면 변형이 일어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즉, permanent deformation, 그러니까 영구적 변형은 없는 거죠. 힘을 줬다가 제거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하지만 크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힘으로 계속 주게 되면은 어느샌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크립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 개념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제가 이게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크립, 이게 뭘까요? 웨어 테스트,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실험이라고 했죠. 물리화학적 시험은 이제 생물학적 시험 빼고 다 해요. 생물학적과 기계과학적 빼고 시험 답니다. 즉, 부시는 거 말고, 세포랑 작용하는 거 말고, 나머지 다가 물리화학적 시험이에요. 그래서 표면이 어떻다, 울퉁불퉁하다를 눈으로 볼수 있고, 그게 SEM 기계가 있고, 표면 조도라고 해서 거칠거칠함 정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표면의 화학적 분석할 수 있는 게 FTIR, XPS, EDS가 있고, 결정학적 분석. 이 결정이 뭐 A 결정이냐, 비결정이냐,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결정이냐, 알파 TCP냐, 베타 TCP냐, 이와 같이 결정학적 분석이 XRD고, 또는 전기의 전도성, 전기가 흐르느냐, 열 팽창, 열에서 팽창을 하게 되느냐, 부식, 몸 안을 모방해서 하는 그런 솔루션에서 부식이 되느냐, 분해가 되느냐, 실험 등등은 다 물리화학적 실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물리화학적 실험이 가장 많아요.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기계학적, 오늘 배운 세포 식물 실험을 빼면 다 물리화학적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 몸 안에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기계학적으로 깨지냐 안 깨지냐,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지만 몸에 집어넣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죠. 몸이 입 아니든 실제 뭐뼈 아니든 근육 아니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기계학적 실험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고, 추가로 생체적합성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시간이 되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인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이라고 하는 UTM이라고 하죠. 줄여서 유니버설 테스팅 만능 시험기를 가지고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능 시험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만큼 텐자일 스트레인 늘릴 것이냐, 그때 얼마만의 압력을 받느냐, 텐자일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이거를 압축, 지금 인장, 텐자일 인장인데 늘어나는 상황이면 텐자일 스트레인, 텐자일 스트레스가 될 테고, 압축하는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인,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된 거죠. 또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힘, 뉴튼이 아니라 압력 단위예요. 압력이라면은 뉴튼 디바이드 바이 에어리어가 되겠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좀더 자세한 설명은 치과 재료학 챕터 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배울 책인데요.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하나 보고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로윈을 맞아서 곧 있으면 저희 할로윈이죠. 펌킨 테스트를 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압축 시험이죠. 누르는 거니까 펌킨을 가운데 두고 압축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는 무식해요. 무식이란 말은 기계가 이 여기 안에 뭐가 있든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이 들어가 있든 펌킨이 들어가 있든. 그래서 어쨌든 누르는데 누르면서 내가 얼만큼의 속도로 길이가 변하느냐 측정하고 그 길이 변했을 때 얼만큼의 압력이 받느냐를 측정하게 되죠. 압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기계는 뉴트만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어리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펌킨에 에어리어가 나와 있으니까 에어리어를 넣어주고 컨스턴트로 그 다음에 힘이 얼만큼 받느냐를 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스트레인, 길이 변화, 스트레스, 압력 변화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익스텐션, 밀리미터라고 하는 얼만큼 아까 줄어드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로드라고 해서 뉴턴만 나오죠. 그래서 뉴턴은 로드는 뉴턴이고 나중에 이거를 스트레스를 변환시키기 가능하게 됩니다. 에어리어로 나누게 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지금은 익스텐션 힘 로드가 되어있는데 더블클릭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익스텐션을 스트레인으로 스트레인은 뭐죠? 이니셜 랭스에 비해서 얼만큼 줄었냐 얼만큼 늘었냐예요. 스트레인이 0.1이다 which means 10% 변했다. 얘가 10%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드는 가해진 뉴턴인데 로드 말고 우린 항상 뭐를 변환한다? 스트레스 단위인 압력을 변환한다. 그래서 로드를 에어리어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압축, 인장, 강도를 하게 되면은 다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라고 해서 SS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치과에서 SS 커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다. 스트레인은 단위가 없다. 왜냐? 초기 길이분에 나중에 길이니까 단위가 날라가겠죠. 분모 분자에서. 그래서 스트레인은 0부터 뭐 1, 10까지 될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는 보통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제가 나중에 단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압력이다. 뉴턴과는 다르다. 뉴턴에 우리가 에어리어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론은 개론이다 보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어떤 느낌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네. 시험 문제도 그 정도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레인 원래 뭐 10mm였으면 이런 것도 낼 수 있겠죠. 10mm였는데 초기 길이가 텐자의 스트레인이 10%였다 그럼 현재 길이는 얼만가? 10mm였으니까 텐자의 스트레인이 10%예요. 그럼 1mm가 변한 거잖아요. 10mm 곱하기 10% 1mm가 변한 건데 텐자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길이는 10+1 11mm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은 어떻게 돼요? 10-1 9mm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가 메가파스칼 단위인데 메가파스칼이 뉴튼 퍼 밀리미터 스퀘어 which means 1mm 스퀘어에 1뉴턴이 1메가파스칼이다.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 사람의 교합력이 50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치아가 맞닿는 면적을 1mm 제곱이라고 치게 되면 50뉴턴이 항상 쉽게 되는 거예요. 50뉴턴이 얼마냐? 5kg이죠. 여러분 5kg 아령을 들어봤어요? 꽤 무겁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치아는 이 1mm라는 그 작은 면적에 5kg의 아령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센 거죠. 그래서 5kg 압력 아령을 손으로 들려고 해봐요. 꽤 무거워요. 여러분들 뭐 걸을 때 운동할 때 쓰는 게 500g 아령이거든요. 5kg 아령 꽤 무겁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치아가 실는 힘은 어떻다? 가장 센 충격에 속한다. 몸 안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네. 그래서 복잡하게 하자면 뭐 힘의 단위는 뉴튼이고 압력은 뉴튼을 우리가 면적을 나눠준 거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거는 스트레스.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스 하게 되면 이건 뉴튼이 아니라 압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다. 그 스트레스는 압력 단위예요.를 아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교정용 브라켓이라고 하는 교정 철길이지 철길을 교정용 철길을 뭐 지르코니아나 치아 같은 걸 붙였단 말이에요. 붙인 다음에 얘가 얼마만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냐를 알고 싶어요. 우리가 치킨 먹다가 여러분들 교정하는 사람 치킨 먹다가 많이 이거 부러지거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정용 브라켓과 지르코니아 결합력 얼마나 결합하고 있느냐. 여기서 력은 힘 뉴턴이 아니라 압력의 역이에요. 모든 치과 재료학이나 치과 보철학에서 역을 말하게 되면 다 압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압력 단위로. 스트레스 단위. 하였더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합력을 측정하였더니 이거 사실 뉴턴이었다. 따로 원래는 압력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힘의 단위 나타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응력은 얼마인가. 응력이라 하는 게 스트레스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40N이 있는데 결합력을 N 단위로 여기에 대한 면적이 지말 즉슨 240N이 작용해야지만 이 브라켓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합력이 결합이 저해가 된다. 결합력을 지탱하기 위한 면적은 3mm 4mm가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총 면적이 얼마예요? 12mm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응력은 얼마예요? 결합의 응력은 240N 나누기 12mm 제곱은 20MPa. 왜냐?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이니까. 그래서 20MPa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브라켓은 결합력을 낼 테고 내가 어떤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를 부러뜨릴 때까지의 최대 압축력은 뭐 100N이었다. 그랬을 때 압축 스트레스가 없느냐. 최대 압축 스트레스가 얼마냐. 단 지우개의 면적은 10mm 제곱이다. 하게 되면은 최대 압축력이 100N이었고 지우개 면적이 10mm 제곱이었으니까 100 나누기 10 하면 10이 될 테고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내가 메가파스칼이냐 기가파스칼이냐 킬로파스칼이냐를 잘 아셔야 돼요. 킬로는 메가의 1000분의 1 기가는 메가의 1000배가 되겠죠. 단위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킬로, 메가, 기가를 잘 생각하시고 이 공식을 생각하셔서 결합력, 압축력, 인장력을 측정할 때 어떻게 쓰이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재료시험기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인스트론 같은 디지털 방식이 있고 매뉴얼로도 할 수 있어요. 매뉴얼로 내가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시편은 그대로 있고 얘를 찌부시키느냐 느리냐에 따라서 얼마큼 힘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거 정말 기억 잘 하셔야 되는데 본과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변형이 탄성 변형, 소성 변형 이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이를 변형시켰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초기가 10mm면 0.2%면 얼마죠? 0.2mm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mm다 하게 되면 1%가 0.1mm, 0.1%가 0.01mm니까 여기서 0.2mm 되겠다. 0.2mm를 바꾼 것이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탄성 변형을 1%라고 칩시다. 그러면 죄송해요. 100mm짜리를 1mm 정도 변형을 시켰어요. 압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재료는 100mm에서 압축이니까 99mm가 되겠죠. 99mm 됐어. 그래서 내가 힘을 풀어. 근데 얘가 100% 돌아와. 99가 100이 돼. 이게 탄성 변형이에요. 탄성 변형 means 내가 힘을 줬다가 떼면 원래로 100% 복귀한다. 탄성 변형. 소성 변형 means 내가 힘을 줘서 힘을 뺐을 때 100% 복귀하지 않는다. 자, 내가 100mm짜리를 99까지를 해서 99.9, 99까지 쭉 내려왔어요. 99까지는 100% 복귀해요. 즉, 99가 100이 돼요. 하지만 98.9를 했어요. 눌렀어. 얘를 풀어, 힘을 풀었어. 근데 100이 안 되고 99.9가 돼. 0.1이 남아있어요.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연구 변형이. 이게 소성 변형 구간이에요. 즉,
하자 변형과 소수 변형은 내가 얼만큼의 길이 변화를 시켰을 때 스트레인 단위로 몇 퍼센트로 길이 변화를 시켰을 때 얘를 늘리든 줄이든 늘리든 최종적으로 힘을 뺐을 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원상 복귀가 되면 탄성 변형 구간이 있다. 탄성 변형 구간의 변형률을 가지고 있다. 원상 복귀가 되지 않는 구간부터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소성은 한마디로 우리가 탄성은 elastic formation, deformation이라고 소성이 plastic deformation이고 plastic 이런 거 짜그러뜨리면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웬만해선 그런 거에 소성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 변형, 소성 변형의 차이는 소성 변형은 100% 돌아오지 않는다. 탄성 변형이 100% 돌아온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변형률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 물체 길이 분의 변형대 길이. 그래서 탄성 뭐 압축 변형이냐 인장 변형이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종 길이를 알 수 있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프로포셔널 리밋이 뭐냐. 이 탄성 변형 한도 내에서 탄성 변형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안에서의 최대 강도가 되겠죠. 최대 응력. 응력은 항상 뉴턴 퍼 밀리미터 스퀘어가 됩니다. 비례 한도는 일직선 구간이에요. 일직선 구간.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구간 중에서 일직선으로 일어났을 때의 최대 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엘라스틱 리밋은 실제로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최대의 강도예요. 엘라스틱 리밋은 측정 불가, 알 수 없다. 왜냐?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mm짜리를 90mm로 줄였을 때의 힘, 압력이 탄성 강도인데, 정확히 말하면 90.1, 90.01, 90.001 어딘지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잖아요. 탄성 변형이란 게 살짝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이제 측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셔널 리밋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일직선 슬로프가 일직선 되는 구간까지의 최대 엔드 포인트를 P라고 하고 프로포셔널 리밋을 하고 탄성은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탄성 변형도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일드 스트렝스를 만들어요. 일드 스트렝스가 뭐냐? 항복 강도라고 해서 항복했다. 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이 P의 슬롭에 0.2% X2 대칭을 시켜서 점선을 찍고 값을 잡아요. Y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드 스트렝스라고 해서 보통 이거를 0.2% 항복 강도라고 하게 됩니다. 얘를 왜 하느냐? 그냥 해요. 경험적으로. 한 다음에 이 P와 Y 값의 그 가운데 in the between에 elastic limit이 있다. 상상적으로 elastic limit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proportion limit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직선 구간을 하면 되잖아요. 항복 강도 직선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0.2% 대체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P랑 Y를 구하고 E를 assume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어서 탄성 변형도 이 P와 Y의 그 어딘가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탄성 변형이 일어나겠구나 하게 되고, 100% 탄성 변형은 실질적으로는 P는 탄성 변형 안에 무조건 있는 거고 Y는 애매하고 P와 Y 중간에 이 값을 대충 정하게 되면 이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밑에는 탄성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측정은 탄성 변형, 탄성 한도와 탄성 변형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탄성 변형 개념은 100% 힘을 제거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탄성 변형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메모리 해보시면서 또 당일 듣고 딴 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호성 변형은 이제 이 탄성 변형 이후에 되겠죠. 이 값 이후에가 되겠어. 호성 변형이 쭉 일어나는 구간 가운데 최대 강도, ultimate strength, ultimate strength가 나오게 돼요. 나오게 돼서 U라고 해서 ultimate strength가 나오게 되고, 최대 강도는 내가 이 측정된 시편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강도, 최대 버틸 수 있는 압력이 되겠죠. 최대 강도가 될 테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공칭력이 뭐냐? 공칭력은 이게 파절이 U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X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파절이 일어났을 때 강도가 됩니다. 진응력은 찐응력, 진짜 응력이에요. 왜 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얘를 늘렸어. 늘렸으면은 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딱 잘랐다고 내가 딱 잘랐어요. 칼로 잘랐을 때 가운데 면적이 얘가 늘어나게 되면은 면적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죠. 어떻게 변하죠? 변한다고 하면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가정은 이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 이 그래프는.
하지만 실제로 찐으로는 이 면적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지금 이 점선 말인 실선 그래프는 면적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강도가 떨어지게 측정한 건데, 실제로 찐으로 이 면적을 동시에 측정하면서 이 뉴턴 값을 읽게 되면은 찐이 나온다. 찐 응력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응력이, 찐 응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울티메이트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파절 되기 전까지는 얘가 뭐 끈적끈적 거려가지고 아니면 좀 뒤에 이게 특히 금속 같은 경우는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언제 끊을지 몰라. 이 공책력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왔다 갔다의 값이. 하지만 울티메이트 스트렝스는 거의 10편마다 일정해요. 그래서 울티메이트 스트렝스로 이 10편에 이 금속 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찐으로는 얘가 공책 능력 어떻게 그 에어리어가 작아지면서도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는 이렇게 커질 것이다 가정으로 하는 것이죠. 또는 압축이 될 때도 압축이 되면서는 어떻게 돼서 면적이 좀 늘어나겠죠. 면적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서도 지속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지속력이란 실제로 우리가 면적과 힘을 동시에 측정하게 되게 되면은 진짜로 나오는 응력을 지능력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압축했을 때는 지능력이 항상 이 최대 강도보다 클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장 시에는 거의 커질 게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능력, 공책능력까지는 국시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네 개의 의미를 영어와 한글을 잘 아시고, 지능력, 공책력의 의미를 아시고, 소성 변형과 항상 변형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문제로 100ml짜리 지우개가 있다. 압축을 10% 시켰다. 탄성 변형은 10%를 가진 지우개다. 이 힘을 제거했을 때 이 지우개의 길이는 몇인가요? 하면은 탄성 변형 구간 안이기 때문에 100ml가 90이 됐다가 다시 100이 되겠죠. 압축시켰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탄성 변형 구간이 10%인 지우개를 제가 15%까지 줄였어.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켰어요. 그러면 지우개 길이 변화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죠? 다시 85에서 100이 다 안 된다는 거지. 85에서 뭐 95까지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소성 변형이라는 게 얼만큼 소성 변형이 일어나느냐는 알 수가 없어. 측정을 해봐야 돼.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앞에는 이제 우리가 벌크한 특성, 어떤 재료의 전체적인 기계적 특성,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부게지냐, 안 부게지냐, 그런 특성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학적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보게 되면, 표면이 얼마냐, 러프, 왔다 갔다 뭐, 굴곡이 져 있느냐, 어떤 모양이냐, 그걸 이제 표면 구조를 알 수 있는 SEM 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이 이렇게 뭔가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칠기. 거칠기가 보통 우리가 RA 값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외우세요. Surface는 RA, RQ, RT가 있다. 그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쳐다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평균 값이 RA를 쓰게 됩니다. RA가 크면 더 크게 왔다 갔다 한다. RA가 작으면 좀 작게 왔다 갔다 한다. 표면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면의 화학적 구조가 어떻다. 표면에 OH2가 맞냐, NH2 그룹이 맞냐, 이런 것을 우리가 FTIR, XPS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FTIR이라는 측정 방법이고, 예를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보시면서 이거의 결과는 어떤 걸 표시하는 것인가요? 하게 되면 표면의 화학적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그림을 눈에 바르시면서 표면 화학적 구조를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또 다른 표면 화학적 구조로 결정이죠. 이 표면이 결정화가 잘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엑스레이를 추가해가지고 반사되는 각도를 이용해서 특정한 결정마다 반사를 일정하게 하게 돼요. 다이아몬드 일정한 반사하게 되고, 돌 일정한 반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정한 반사를 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거의 결정 구조가 뭐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XRD라는 프로그램 기계를 이용해서 표면의 결정을 알 수 있다. 화학적 구조 중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뾰직뾰직하고 각도가 써 있어요. 투 세타. 그래서 각도와 인텐시티가 있다. 그럼 이거는 XRD. XRD는 표면의 결정. 근데 이 각도가 아니라 웨이브 넘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웨이브 넘버와 트랜스미런스가 있으면 표면의 화학적 구조다. 어떤 화학적 구조? 알밍기가 있느냐, PO4가 있느냐, OHS가 있느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또한 표면의 화학적 구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또 다른 표면의 거치기는 RA 값을 말하는 것이고, 표면 구조 중에서 전자핵이 위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표면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플러스로 전기 전도성, 엘펠창계 수, 부식 시험, 브렉스 시험이 다 표면 또는 어떤 재료의 물리학적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체 재료의 생체 적합성 특성이에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재료를 깨냐 안 깨냐, 재료의 표면이 어떻다 하는데 이게 끝났어. 끝났고 특성을 다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료를 몸에 넣고 싶어. 그러면 사람이 넣기 전에 뭔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어디에? 세포든 동물이든 쥐든 평가해봐야 돼.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방법이 여기 써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넣는 임상시험 하기 전에 전임상, 사람에 넣기 전에 하는 실험이다. 전임상 시험을 우리가 ISO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규격에 맡겨서 하게 되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치과재료학 챕터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쪽 관계가 표면, 외부, 임플란트가 있어요. 표면은 표면이죠. 이런 거. 장갑 같은 거. 외부 연결은 살짝 연결돼 있어. 피 살짝 통해서. 임플란트는 아예 몸 안에 집어넣는 거야. 치과 임플란트처럼. 자, 근데 그리고 접촉 기간이 하루 미만, 한 달까지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은 forever. 한 달은 적당히. 하루 미만은 짧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표면 접촉을 하루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 미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아, 이게 외부 연결 기기. 외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루 미만이다. 데일 밴드가 되겠죠. 피부 생체기 나잖아요. 그러면 피가 좀 나오잖아. 조금 나오는데 이게 표면도 아니고 임플란트도 아니에요. 임플란트는 완전 몸 안에 집어넣는 거고 표면은 아예 피가 없어야 돼. 그러면 살짝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 밴드는 표면 외부 연결 기기고 보통 한 달 미만, 한 달까지 아니고 하루 정도 붙이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는 이 그룹 1, 2, 3에 따라서 XX를 하는 것을 고려해라. 뭐가 있느냐? 세포 독성 시험. 그룹 2에는 급성 전신 독성. 구강에 적용. 흡입 작용, 급성 전신 독성의 흡입 작용. 그 다음에 피부 자극과 피내 반응. 감작 반응을 적용할 수, 그 다음에 치수와 상아지를 이용한 시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엔더토리가 아니라, 이 등을 고려해서 실험을 하고 이 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내요. FDA에 내게 되면 FDA에서 더 해라 말아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내가 측광 임플란트를 개발했다. 측광 임플란트는 한 달만 쓰나요? 한 달 이상 퍼머넌트죠. 그러면 측광 임플란트 기기는 요것들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라. 베스트는 다 해서 내는 거죠. 하지만 내가 측과제를 만들었으면 다 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룹3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실험 1억이야. 그룹2는 1,000만 원이고 그룹1은 100만 원이에요. 이걸 다 하면은 몇 억에 들 거야. 손해겠죠. 그래서 재료상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재료 만들어서 실험하려고 하고 FDA 입장에서는 다 결과를 받으려고 하죠. 그건 어느 정도 지금 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외부 연결, 임플란트를 표면은 한마디로 뭐 반지, 그 다음에 뭐 피부에 붙이는 뭐 이런 게 뭐 파스 표면인 거고, 외부 연결은 우리가 보통 아까 데일밴드 말했죠. 그 다음에 덴틴이라고 하는 치아 상아지를 붙는 것도 표면 외부 연결 기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덴틴은 덴틴이나 튜브이라고 하는 그 치수라고 하는 피가 있는 조직과 밖에 있는 덴틴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외부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이적으로 덴틴이나 피부 생체계 나는 거 외부 연결 기기를 하고, 임플란트는 뭐 치과용 임플란트, 뼈 이식제, 그 다음에 뭐 심장 카테타 이런 거 다 임플란트 기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기가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가지 그룹 1, 2, 3에 따라서 전임상, 사람이 넣기 전에 세포, 동물한테 실험하는 게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군, 2군, 3군이 뭐냐? 그러니까 전임상에서 세 가지 군이 있었죠. 1군, 2군, 3군은 1군은 실제 동시에 초기 반응과 유사해요. 면역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세포반응 고려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몸은 세포가 하나인가요? 종류가? 엄청 많죠. 면역세포도 있고, 내가 피부엔 피부세포도 있고, 피부에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1군은 오로지 한 가지 세포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과 유사하고 면역반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세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2군은 소형 동물을 이용해요. 어떤 거? 마우스, 햄스터, 랫. 달라요. 마우스랑 랫이랑 다릅니다. 마우스는 더 조그마놓고 빨간 눈, 그게 마우스고요. 랫은 진짜 이만해요. 진짜 커, 이만하고. 햄스터는 더 크죠. 키워봤잖아요. 소형 동물에 넣어보고 되냐 안 되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군은 중대형 동물, 강아지, 소, 말, 원숭이 등에 넣어가지고 얘가 안전하냐, 생체적으로 적합하냐, 플러스 유효성, 이 재료의 효능이 있냐 없냐를 동시에 평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소형 동물을 하는 것은 얘가 이펙티브하다, 이펙티브하지 않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체적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하게 돼요. 적합한 게 무엇이냐를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1, 2, 3군은 1군은 세포만, 2군은 동물인데 소형 동물, 적합하지 않냐 안 하냐. 3군은 중대형 동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적합하면 그 다음에 유효성 평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군 세포독도 실험입니다. 키워서 하는 것인데, 자, 세포를 어떻게 키우느냐의 방법에 달렸어요. 네. 세포를 직접 키우느냐 아니면 용출물에서 키우느냐. 용출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커피죠. 커피 용출물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파우더를 직접 세포랑 섞느냐 아니면 커피 파우더를 커피를 내려서 식힌 다음에 세포 섞느냐. 근데 그거를 다 재료적인 관점으로는 직접 세포 반응시키는 것이에요. 이 커피가 파우더로 반응을 하든 파우더에서 용출되는 어떤 카페인이 나와서 반응하든 그거에 성분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반응하는 것이고, 네, 간접 세포와 어떤 용출물이나 재료가 파우더가 있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 레이어가 아가라는, 외우세요, 한천이라는 게 있고 중층, 중간에 층이 있는 거. 필터 확산법, 종이 필터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 필터처럼 융드립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필터 드립 코팅 커피. 상아지 정리시험, 상아지를 정말 잘라가지고 상아지 넣어준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넣느냐, 세포가 있고 재료 용출물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직접 이렇게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직접 시험이고, 간접이라 하게 되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매개가 있는 거예요. 이 매개가 아가일 수도 있고 필터일 수도 있고 덴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항상 나오는 게 다음 중 1군 세포 독성 시험은 1군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한천 종충법. 머릿속으로 아, 세포와 재료가 만났는데 한천이 까는 거구나. 일단 세포니까 1군. 필터 확산 시험법. 종이 필터 쓰는구나. 1군. 세포 실험이니까. 덴틴 정리, 상아질 정리 시험법. 상아질, 사람 좀 쓰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세포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1군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군, 3군 내용과 또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세포 적합성 등의 시험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맞이할 즈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구글 클래스에 가셔서 퀴즈용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잘 푸셨어요. 저번 주에도 전부 다요. 네, 감사합니다.